자, 그 몰락의 괴천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괴천번입니다. 괴천번. 걸괴자에 내천자입니다. 예스 마이 로드. 예스 마이 로드. 켜자마자 적자가 5,000대네. 여기로 보내긴 또 좀 그렇죠. 쟤는 여기로 하고. 여기 회복하고 My sword for you, my lord. Marching now, waiting for the enemy. 턴 넘기고요. 섭진국에 반란이 터졌고 Yes, my lord. Without delay. Attack! At your command. 이제국 털었고 그 이세국은 왜 피웠지? 제 2성
your distress. Your orders, my lord. Gathering supplies. Ready for orders.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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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well. As you wish, my lord. Up to your command. 제일 군대, 그 장강번 군대 다 잡았고요. 정번 처리했고 진바원이 이세국으로 오네요. 빨리 처리가 쟤는 남신농으로 가죠. 쟤는 근강국 쪽으로 하고 일부러 물렸습니다. 조금 더 전진하려고. 자, 남신농 털었고 여긴 안녕? 그 여행가에 재밌니? 자달을 해야지. 오늘 몇 시인데?
여기 이제 한 턴 남았군요. 떠넘기고요. 아, 상사회에서 올리지 말고 이제는 요 쇠곡주의를 올립니다. 아니다, 무릎사를 먼저 올리죠. 무릎사 올립니다. 오후 5시. I offer this. 거기도 그 서먼 타임 있나? 이게 반란 선동하네요. 자, 미국을 받을 거예요. Yes, my lord. Marching now. I sought for. 쟤는 민원국으로 할 거고. 아니, 잘 몰라. 보자. 얘가 지금 이세국을 먹고, 얘가 민원국을 먹고. 금강국을 얘는 지키면 되겠는데요? 일단 또 봅시다. 자, 턴 넘기죠. 그 사람들은 괜찮나? 스플리트가 뭐고? 스폴레토? 아닌데, 그거는 알텐데. 스폴레토는 이탈리아잖아. 범시 안녕. 제 육성이네요. 우리 대명입니다. 67살. 팔팔하네. 쟤는 민원국 먹고. 쟤는 이세국으로 하고요. 네, 월중국으로 갑니다. 자, 여기 매복해 두죠. 왜? 턴 넘기죠. 문제는 호전 쪽으로 해? 이걸 차빌려 나이다.
속도 지키는 게 등신. 아, 용현이 차 빌려 다니다. 아, 그래? 오, 현지에서 운전하는 것도 괜찮아? 그 부담,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아, 대중교통이 안 좋대서 그렇게 다니는구나. 그렇구만. 자, 일단은 얘들은 워루국으로 갑니다. 얘는 뭔데? 아, 여기 괴천번, 요 도토미에 있던 번이다. 그래도 군항을 짓죠? 쟤는 이제 밖에 두고요. 실패했고. 쟤는 300억으로 가죠. 어, 자, 턴 넘기죠. 조심해 다녀. 그 해외에서 사고 나면은 한국 안에서보다 몇 배는 더 골치 아플 거야. 파벌은 그 좌막파일 걸? 야, 규정 속도로 달린가 당연히 욕을 먹지. 씨. 얘 재밌게 놀아. 여기서 범죄가 도막파, 좌막파라는 거는 그런 분류는 실제 역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않니? 주요 번들 빼고는. 자, 미국 사절단이 아직 안 왔어요. What is your bidding? I shall fetch my shamsen. 그냥 랜덤으로 찍어놓은 것 같지 않나? 사실 이 시기에 대부분 분들이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진 않았을 것 같고, 내 생각에. 자, 얘는 워루국 오랜만에 합치죠. 선동입니다. 신호 빗장을 발견했어요. 좌합은 망했고요. 그러니까 칼가르드 이렇게 나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요 괴천번 같은 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거고, 그거를 그냥 게임상 편하게 편을 나누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나 싶어. 문전쟁 자체가 이제 되게 심각한 수준의 내전은 아니었기 때문에.
your command. 쟤는 근강국을 칩니다. 무릎사 두 턴 남았네야지. 쟤들은 여기 두죠. 자, 턴 넘기죠. 자고 이 옆에 그 상세장 뜨는 거 떠서 이제 그냥 고정되어 있는 버그가 계속 떠 있는데 계속 생기고 있는데 되게 짜증납니다 저거. 자, 군상 8번번 반란군이고요. 신호비 아까 있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번들은 분명히 아마 역사들을 했을 거고 그 외에 대부분 마이너 번들 말이야. 자, 미국 무역 지구 올립니다.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신호비들은 보일 때마다 이렇게 매복해 놓으면 좋습니다. 전진하죠. 턴 넘기죠. 그룹 3턴 선태번이 막 좌막파였고 저희 또 반란이고 자, 그 요거 했으면 이제 쇄국주의 올려요. 우리 부대가 터지네요. 쟤들이 요격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합시다. 그니까 대부분 관망했을 거야. 살마 번하고 장주번 새끼들이 미친 새끼들이었기 때문에 일을 아마 그렇게 크게 버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 번들은 이제 사태가 어떻게 될지를 그 사람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맞겠지. 만약에 살마번하고 이제 장주번이 실패했었으면은 아, 이 역사대로 또라이 새끼들은
반란 일으키면은 창에 꿰이는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을 텐데, 근데 이 반란은 어째 그 성공을 해버렸어요. 제수도 제수였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장군이 덕천씨 쪽에서 이제 그렇게 허무하게 그냥 발을 빼버릴 줄은 또 아무도 몰랐었기 때문에 그거는 재수없게 이제 재수없게 성공해버린거죠. 재수없게 뭐 일본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자, 비탄국 털었고요. 아, 이거 북신농이었구나. 비탄국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합시다. 턴 넘기죠. 자기들한테는 이제 천황을 복위시킨다라는 대의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미친놈들이 원래 이제 대의명분 하나만 갖고 세태에다 반란 일으키는 건데. 자, 대외국 털었고. 쟤는 준하국 쪽으로 하고. 자, 턴옥입니다. 정번이 휴전 요청이었고요. 이세공 일단 면세해 줍시다.
민원국엔 일단 투죠. Your orders, my lord. Strike them down. 쟤는 준하국으로 갔고. For death and honor. My spirit hungers for blood. As you will, no one enters. Ready for orders. Journey completed. My sword. 자, 기국 털었고요. 민원국은 반란이 터질 거고. 수입은 많이 늘었네. 자, 턴 넘깁니다. 민홍의 철로역. 무슨 말이야? 자, 준하국 털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갑 옷 입고 그 뭐야 가면 쓰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새로 하나 뽑습니다. 턴 넘기고요.